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려왔습니다. 민주당 청년 출마자 150명의 연대체 그린벨트의 공동위원장 도전왕 김지수입니다. 저는 최고위원이 돼서 도전하는 민주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당원 누구나 당직과 공직에 도전할 수 있는 역동적인 민주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역동성을 바탕으로 온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당의 문제는 도전자를 쫓아내는 문화입니다. 저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세계적인 리더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중국과 미국의 명문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권위 있는 싱크탱크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탄탄대로였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처럼 훌륭한 정치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밟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활동을 시작하고 여러 당원을 만나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당에는 저보다 출중한 미래 리더들이 가득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회 기업가, 디지털 기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혁신가, 지역 주민의 어려움에 함께 아파하는 활동가, 소수자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해결해 나가는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헌신하는 뜨거운 젊은이들이 우리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면서 저는 김지수의 출세가 아니라 소중한 친구와 이웃을 지키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활동을 거듭하며 우리 당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도전자를 쫓아내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역에 도전하는 청년들은 버릇 없다고 보는 시선, 컷오프를 시켜놓고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무례, 갈고 닦은 정책과 비전, 철학을 당원에게 설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묻지마 ARS 경선, 자리를 지키는 건 쉽고 도전하기는 어려운 문화 속에서 진정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들이 상처를 입고 우리 당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도전왕 김지수, 도전하는 민주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왔습니다. 지난해 겨울 어렵지만 의미 있는 도전에 나선 친구들과 민주당 청년 출마자 연대 그린벨트를 만들었습니다. 도전하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이 도전자를 환영하지 않는다면 도전자들끼리 서로 용기를 주고 힘들 때 위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해도 내 도전은 참 멋있어, 의미 있어, 끝까지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는 친구 3명만 있으면 우리의 도전도 완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선거가 없어졌습니다. 올해 종로 재보궐선거 때 저는 도전을 했습니다. 당에서 무공천을 결정했습니다. 준비한 선거가 사라지니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그때 함께 그린벨트를 만든 친구들을 보며 봤습니다. 저보다 더 출중한 미래 세대들이 처음 해보는 도전에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제 선거는 끝났지만 우리의 도전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대구, 강원, 광주, 제주, 전국을 누비며 도전자들을 만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니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라고 말입니다. 4명으로 시작했던 그린벨트는 전국을 누비는 150명의 전국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선거에 관한 모든 정보와 지식을 자율적으로 공유했습니다.
우리 도전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했고 부당한 일에 함께 분노하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비주류 신인 정치인들만 모였던 그린벨트 150명 중 120명이 후보로 등록하고 그중 50%가 공천을 받고 40여 명의 최종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저는 도전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지만 그린벨트가 했던 도전자를 지원하는 일은 당이 해야 했습니다.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오신 선배님들께서 진작 만드셔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왜 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선배님들이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86세대는 물론 97세대 역시 도전보다는 응전에 익숙한 주류이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도 모르는 참신한 도전보다는 예의 바르고 통제 가능한 도전이 반가운 현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도전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적임자는 바로 저, 도전왕 김지수입니다. 저는 이미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도전자를 위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3선 이상 기초의원은 안전한 가번 공천이 아니라 나방 공천을 받아 도전할 수 있도록 했고 청년 출마자들을 위한 기탁금 감면을 관철했습니다. 정책과 철학을 당원들께 선보이며 경쟁하는 배심원제 경선을 활성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전국 8도의 도전자들과 만나며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제안하고 관철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돼서 할 일도 도전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딱 두 개. 김지수의 2대 도전 과제만 반드시 추진하고 관철하겠습니다. 첫째, 다음 총선부터 총선 과정에서 정견 발표회와 토론회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력서 두 개를 듣고 찍는 ALS 경선은 도전자도 당원도 무시하는 방식입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유튜브 등을 잘 활용하면 큰 돈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발표회, 토론회가 가능합니다. 또 신인이 컷오프 되어 발표회, 토론회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신인 출마 시 경선을 보장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의 출마자 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세세한 선거 준비 과정을 정리한 출마자 백서를 발간하고 출마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낙선자를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은퇴한 선출직 당직자, 공직자 당원을 멘토로 연결해 신인 정치인이 믿음직한 길잡이를 만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는 것처럼 도전이 없는 정당도 미래가 없습니다. 김지수 2대 도전 과제로 규칙과 시스템을 바꿔서 원하는 누구나 도전하는 문화, 활발한 경쟁력 있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강력한 인재풀을 만들어내서 차기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당 안팎에서 우리의 미래를 비관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더 망해봐야 민주당은 정신 차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바꿀 힘과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도전해야 합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익숙한 문화, 오래된 문화, 전통적인 문화에 도전합시다. 경제적 불평등과 기후위기,
사각지대의 이웃을 지키는 일에 우리 함께 도전합시다. 중진은 자신의 기득권에, 신인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합시다. 그래서 유능하고 정직한 더불어민주당을 재건하고 온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함께 도전하고 만듭시다. 생각만 해도 가슴 뛰고 너무나도 어려운 도전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제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저 도전왕 김지수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